야, 근데, 야, 오버워치 재밌는데? 내가 근데 너무 못하나? 좀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 뭐가 저랑 저랑 잘 어울립니까? 아. 오버워치 재밌는 것 같은데, 형님들? 아, 우리 오사마건 형님 오셨습니까? 아니, 오사마건 형님. 근데, 패닉 다셨는데 왜 패닉 떼셨습니까, 형님? 예? 아, 우리 오사마건 형님 또 300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사마건 형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왜 팬닉을 떼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형님들 내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왜 다 이렇게 팬닉을 떼는 사람들이 많냐? 어? 내 팬닉 쪽팔려, 형님들? 아니, 형님들도 오버워치 이렇게 하는 거 괜찮지 않아? 너무 오래 하면은 지겨운데, 어, 괜찮지 않아? 아. 재밌지? 어. 아, 근데 옆에서 좀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괜찮긴 한데. 와, 근데 이거 뭐냐? 아, 근데 저 마키 형님이 말이 존나 많네, 뚱뚱하고. 아, 흥민이한테 가위받고 싶네. 흥민이한테 옆에서 가위받고 이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맞지? 내가 아예 기본기를 모르고 아예 뭐가 뭔지 모르니까 흥민이한테 가해받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기우대학이한테 가해를 왜 받냐? 그 사람이 사람 실력이냐? 왜? 아이고, 우리 오사마가 여기 또 500개! 와, 300개 이어가지고 또 500개! 잠시만요. 게이드 형님, 일단 잠시만. 형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님. 뭐 시키실 거 있으십니까, 형님? 예? 뭐야. 아, 회장님이시구나. 아, 맞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예. 형님, 뭐 시키실 거 있습니까, 형님? 예? 형님 시키실 거 있으십니까? 아, 500개 감사드립니다. 여기 300개 이어서 5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컨텐츠로 기우다기한테 강의를 받으라고? 그 형님 어차피 내일 항침마당 가지 않냐? 음식 하나 더 시켜 먹으라고요? 형님, 그러면 비빔면 끓여 먹어도 돼요, 형님? 형님, 비빔면 끓여 먹어도 돼요? 비빔면 끓여 먹어도 돼요, 형님? 어? 비빔면? 비빔면 끓여 먹어도 돼? 그래? 오케이. 아, 오케이.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그런데 진짜 난 다시 한번 더, 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치카야가 어떤 이미지로 생각했냐면은, 어, 치카야가 어떤 이미지, 뭐라고 해, 형님? 다섯 개 끓여 먹으라고? 아, 아니 형님 무슨 다섯 개입니까, 형님? 예? 아니 형님 배 터져 죽습니다, 형님. 무슨 다섯 개? 형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사다리로 갑시다, 형님. 형님, 사다리로 갑시다, 형님. 개수 사다리로 갑시다, 형님. 개수 사다리로 갔다가, 네. 개수 사다리로 갔다가 바로 차라리 갑시다, 형님. 아니, 왜 계속! 먹으라고 하냐고! 아, 다섯 개 어떻게 먹어요, 형님! 왜 저를 왜 계속 먹어서 죽이려고 합니까? 예?
막 이렇게 먹는 게 재밌으니까 다 먹지는 못하는데? 언제는 또 죽는다면서요, 형님. 살 좀 빼라면서요. 제가 멸치라고. 이게 멸치면 어떻게 도대체 멸치인데? 어? 아니, 이게 멸치면 누가 멸치인데? 내가 뭐가 멸치인데? 100kg가 넘는데, 지금. 예? 이게 뭐가 멸치냐고, 형님. 지금 다 살이 이렇게 두닥두닥 다 터져가지고, 여기는 또 빚을 못 받아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빚을 못 받아가지고, 이거 뭐 이상한 거 났는데, 이게 왜 멸치인데, 형님? 예? 배가 나와가지고 여기 빚을 못 받아서 여기 다 나고 그랬는데 뭐가 멸치냐고 도대체가.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형님, 아 진짜 형님 다 못 먹지 않습니까 형님? 진짜 왜 그러십니까 형님? 다섯 형님 왜 그러십니까 형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 예? 다섯 개를 어떻게 비빔면을 먹어요 형님? 지금 푸드파이터 하는 것도 아니고 또 72시간 방송 중인데 형님. 그러면 형님 차라리 세 개 인정이냐고요? 형님 그럼 이렇게 갑시다 형님. 한 개, 세 개, 다섯 개 사다리.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인정? 형님 잠시만. 형님 뭐라고요? 다 세 개의 닭 추노스럽게 먹자고? 한 개, 세 개, 다섯 개, 형님. 한 개, 세 개, 다섯 개. 사다리. 인정? 형님? 한 개, 세 개, 다섯 개. 한 개, 세 개, 다섯 개. 한 개는 아니야? 그니까 두 개, 세 개, 다섯 개면 그냥 세 개를 먹는 게 낫겠다. 진짜 이걸 왜 이렇게 나를 먹이려고 하시지 시청자분들은 진짜로. 아, 두 개, 세 개, 네 개? 하, 가자 씨발. 두 개, 세 개. 하, 근데 나를 왜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 거냐 진짜. 나 그러다 죽는다니까 형님들. 형님 몇 번이십니까? 형님 빨리 갑시다 형님. 형님 몇 번이십니까? 바로 빨리 바로 갑시다 형님. 몇 번이십니까? 2번? 2번 바로 갑니다. 3, 2, 1 잭키 차랄라. 오케이 나이스 두 개. 와 씨. 와 개 찌렸다 진짜. 와 씨. 와 두 개 이렇게 찌렸다. 나이스! 와 근데 오늘 존나 좋네 진짜. 와 좋았어.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BBQ 스파게티인데 이거 봐봐. BBQ에서 이제 스파게티 크림 스파게티거든요 여러분들. 왜? 왜? 아우 또 하다 선물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면이 좀 다 불었네. 아 뭐라고? 아 걔는 왜 남수 형님 반가워가지고 내 리액션을 쓰고 앉아있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하나 팬가 감사합니다. 이스무라를 거기서 왜 하는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근데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남수형님 보고가지고 남수형님 리액션을 해야지 왜 내 리액션을 하고 있냐. 존나 웃기네. 아. 야 그래도 치카야가 충신이네요. 예. 네. 저를 홍보를 해주고 있네요. 와 대박입니다.
야, 이거 옛날 치킨 맛있다. 잘할라하다. 맛있게 먹어야겠다. 형님, 너 오늘 몇 시에 잘까, 형님들? 오늘 몇 시에 잘까? 아, 이거 소스 찍어 먹어야겠다. 오늘 몇 시에 자는 게 적당하지? 향친마당까지 좀 하라고? 와, 향친마당까지 좀 힘들까? 향친마당 몇 시에 하는데? 어? 향친마당 몇 시에 하는데? 응? 8시쯤 한다고? 그래? 아니 근데 그 새끼는 존나 어이가 없는 게 또 내 골탕 먹이려고 어떻게든 또 존나 늦게 들 것 같아요. 네. 진유당이 패거리 패러 가자고. 아니 형님들 존나 못하더만 형님. 어? 형 존나 못하더만. 응? 8시간 자지. 잠은 자고 해야지. 형님들 크림빵이 맛있다 이건. 먹으면 안 돼? 아 근데 바로 먹었으면 좀 약간 그래서 느그무니 또 두 개 감사드리고요. 아주 느그무니 또 예 세 개 두 개 하나 감사합니다. 스파게티 얼마냐고 모르겠다. 아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 BBQ 사장님께서 맨날 대량으로 시키면 콜라 다섯 개인가 여섯 개는 공짜로 주셔. 일곱 개 감사합니다. 응? 이 72시간하고 토요일날 쉬냐고? 아니 토요일날 안 쉬어. 일요일도 안 쉬어. 1년째는 좀 방송시간 존나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번주에 했던 컨텐츠들은 좀 대형 컨텐츠들은 못 보시겠죠. 네. 이번 주 일정은, 일단 72시간 방송하면 이제 금요일 8시에 끝나거든? 그때 이제 방송하고 이제 쉬었다가 토요일에 또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아침 새벽쯤에 이제 저기 갈 거야, 형님들. 경기도 갈 거야. 경기도 가서 스카이다이빙 있지? 스카이다이빙 딱 차랄라하게 뛰고,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올 거야. 토요일에 한다며라고 하는데 토요일에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장거리 여러분들 장거리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장거리 존나 힘들어. 차 들고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가면은 방송을 못할 것 같아 일요일날. 그래서 일요일날 해보려고. 누구랑 가려고? 응? KTX 타고 가라고? 아니 근데 KTX를 못 타고 왔는데 경기도라 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12일날 또 공식 방송이라 또 서울 올라가야 돼. 감스트랑 뭐 7월달 하기로 했는데 조율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흥민이랑 기우장님이랑 가기로 했는데 다 같이 일단 가기로 했는데 근데 세 명까지 갈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또 장거리 뛰는데 존나 그거 해서 여기서 경기도까지 한 몇 시간 걸려 있는데 차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려? 한 4시간 정도? 와, 개빡세네. 4시간 동안, 와. 와. 운전하면 존나 피곤하지. 근데 뭐, 어차피 그 다음날 공휴일이라서, 딱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딱 일정 그렇게 하면 되겠죠 형님들. 네. 일요일 날 스카이다이빙 방송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방송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봉유를 했다가 그 다음 또 화요일 날 공식 방송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응? 그 남순이 형이 왜? 남순이 형이 왜? 아, 나 진짜.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형님, 그 징배랑 같이 오신 겁니까, 형님? 예? 아니, 징배랑 같이 오신 겁니까? 아, 진짜. 예? 징배랑 같이 오신 겁니까? 아, 형님도 깜짝 놀랐죠, 형님? 예. 아, 지금 들어오셨냐, 설마? 형님도 깜짝 놀랐죠? 치카요. 치카야가 저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예? 깜짝 놀라셨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형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잠시만 징배랑 같이 온다고? 아 남수 형님 오셨네. 아 남수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와 진짜 잠시만요. 아 남수형이 어서 오십시오. 예, 남수형이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예, 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밥 처먹고 있었습니다. 예. 아 형님 이런 말하기 그런데 인사 한번 드리러 왔다 했는데 형님 저는 치카야 얼굴을 그 적게 봤거든요. 예? 그 형님이 대단하십니다. 형님이 예. 형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 하기 그런데 형이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혹시 이거 방송에서 보여줬나요? 와 우리 치카야 와 나 이 깜짝 놀랐는데 형 이거 똑같이 생겼던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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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나 진짜 와 존나 웃기네. 아 아닙니다. 방송 방해한 게 아니라 형님 제가 봤을 때는 형님이 역사상 게스트 방송할 때 오늘이 가장 제일 힘든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님 방송 잘하십시오 형님. 예 치카야 삐졌다고? 아 치카야 왜 삐지고 그러냐. 어? 거기서 또 남수형이 봐가지고 방 가가지고 또 삐지고 그러면 안 돼. 왜 또 싸워 왜? 싸우지 마. 아우. 아 파리 개새끼야. 왜 여기 앉냐고. 아 나 짜증나 죽겠네 진짜. 너 씨발 새끼 가라고 좀 와. 아. 파리가 면회 앉았네. 아, 개빡치네. 가라고! 아. 파리랑 노는 게 아니라. 아. 하지 마라고. 아, 좀 꼬이지 마라. 씻었다고, 오늘. 아, 좀 가라고 좀. 신나게 안 했지. 오늘 한 6시나 한 7시쯤에 자면 되겠다. 잘나게. 그리고 내일은 또 유로 4강전. 와,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유로 4강전 웨일즈 대 포르투갈. 그 다음에 바로 프랑스 대 독일. 와, 개차랄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72시간 중에 바보국수 할 거예요, 바보국수. 예, 바보국수 할 텐데,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예.
개꿀잼이지. 호날두 대 베일. 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포르투갈보다 웨일즈가 더 경기력 좋은 것 같거든요, 이번 유로. 그래서 웨일즈 첫 출전에 결승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첫 출전에 결승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냐? 아, 근데 램지가 못 나온다며, 경구도적으로. 어. 그래서 그게 존나 크긴 한데. 야, 웨일즈 우승하면 진짜 미치겠다. 이거 좀 약간 2002 월드컵 우리나라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응? 아, 우리 또 투기한 비글! 아, 우리 또 투기한 비글 형님 또 100개. 우리 또 투기한 비글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투기한 비글 형님 또 100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라고? 아, 근데 2002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2002는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투견비글, 와. 아, 투견비글이래. 2002. 아, 그때 진짜 레전드였는데. 저요? 저 초등학교 5학년.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뭐야, 2002년도 때는 이제 모여서 보는 게 존나 많았어. 모여서 보는 게 존나 많아요. 독일이랑 4강 할 때 그때 교회 가서 보고, 그다음 8강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이랑 할 때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보고. 그때 좀 약간 범죄 같은 거 존나 많이 일어났는데. 쓴만티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예. 제가 아는데. 그때 진짜 좀 범죄 같은 거 좀 많이 일어났어. 아니, 내가 아니라 나 뭔 개소리야. 나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뭔 개소리를 하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네. 나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 응? 야, 초등학교 때 뭘 다 아냐.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난 중요한 건 여자친구 있었어. 그때 내가 처음 여자친구란 걸 사귀어봤었는데, 초등학교 때. 와, 우리 또 파보레 형님. 아, 우리 또 파보레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 중계방에 계신데 여기 본방으로 오시죠. 예, 파보레 형님 또 100개 차랄라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또 투견비글 형님 또 100개. 아까 100개 있어가지고 또 100개.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니, 있었어. 그때 이제 여자친구 처음 사귀었는데, 그거 알지? 와, 우리 소울 컴퍼니? 어? 설마 하나 형님이십니까? 아니겠지? 아, 성인 침묵 클랜? 서든 어택. 아, 우리 또 소울 컴퍼니 형이 또 백국의 팬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소울 컴퍼니 형이 또 백국의 통큰 팬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엄마! 아,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때는 그게 있었어. 여러분들 알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사귀었을 때는 이제 투투라 해가지고 22일 사귀면은 이제 친구들이 2,200원씩 주고 그랬었어. 그리고 또 이제 100일 되면은, 100일 때는 만원은 아니고 1,000원인가? 그렇게 받고 그랬었는데, 투투 알죠, 여러분들? 투투. 투투 때 이제 제일 많이 선물했던 거, 문방구에서 1,000원짜리 커플링 있었다. 2,000원인가 1,000원, 3,000원인가? 그랬었는데 존나 비싼 커플링.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초등학교 때 돈이 없으니까 3,000원 커플링이었는데, 그거 막 이렇게 커플링 끼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아, 200원인가? 아, 200원이다, 200원. 그치. 그렇지. 그거 이제 은색깔 파는지, 이제 그 새구름 그거. 뭐라고? 그거 아닐걸?
무엔터야? 그거 아닐 거다. 어. 그치, 그거 이제 그거 커플링 끼고 물 닿으면은 그 색깔 변하잖아. 어, 똥 색깔로다가. 야, 초딩 때 2000이면 존나 큰 돈이지, 진짜로. 초딩 때 2000이면 존나 큰 돈이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50일 때. 이럴 때 어떤 거 많이 줬냐. 이제 문방구 가면은 인형이 있었어. 좀 약간 중간 인형. 그런 거에다가 이제 뭐 누르면은 아이씨대로? 아니면 냥냥냥 막 이렇게 배 누르면은 말하는 인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 말하는 인형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 주고 그랬지. 100일 때 나는 존나 큰 선물 받았어. 힐리스 받았어, 힐리스. 내 여자친구가 그때 좀 약간 금수저필, 어, 좀 금수저필 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아, 또 투경비가 나는지 또 백국에 아, 또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내 여자친구가 어떤 거냐면 슈퍼집 딸이었어. 슈퍼집 딸. 어. 슈퍼집 딸이라 가지고 좀 약간 금수저필 나는. 나는 1단지 살았는데 여자친구는 3단지 살았었어. 그러니까 이제 주공 아파트 1단지 살았고 여자친구는 주공 아파트 3단지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 내가 이제 힐리스를 받았었지. 선물로다가. 선물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설이냐. 그리고 이제 또 생일 때. 생일 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콜팝 치킨이라고 하는 콜팝 치킨? 콜팝 치킨. 알아, 형님들? 어? 콜팔 치킨? 콜팝 치킨 맞나?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음료수 잔에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콜팝 치킨 알지? 어, 콜팝. 콜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그거 뭐냐 형님들? 어, 그래 닭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그게 콜팝 치킨이거든? 거기서 이제 맨날 이제 생일날 되면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콜팝치킨 한 7개 시켜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이제 생일 선물 이제 받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생일 선물에서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제 PC방 마일리지. PC방 마일리지. 크, 차별나 했지. 뭐라고? 알지, PC방 마일리지. PC방 마일리지가 제일 좋았던 게, 우리 또 18개 감사드리고요. 이제 1,000원, 한 시간 하면 마일리지 얼마 줬어? 10원 채워줬었나? 형님들, 맞나? 얼마가 채워? 100원 채워줬어? 100원은 아닐 것 같은데? 50원, 10원인가 50원인가? 그래, 100원이었나? 야, 100원이면 존나 개혜자였네? 진짜로? 이거 존나 느낌 쎄한 게 이게 윷놀이빌 같은데. 와, 일단 원일이 형님 천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 형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철경님 방 열흘인데 윷놀이를 존나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님 뭐죠 형님? 형님이 그냥 안 주는 스타일인 건 익히 들었는데 형님 무엇입니까? 아! 오! 이야! 와, 형님, 아,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진짜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제가 신세계 리액션으로 어, 아, 감사드리고요. 원래 이런 거 진짜 잘 안 보여주는데, 진짜 원래 이런 거 진짜 정말 잘 안 보여주는데, 우리 또 원일이 형이 또, 예, 큰 손이시다 보니까, 제가 또 슬며시 휴대폰 보고 계시는데, 예.
성공했다. 성공했다. 내가 어저께 솔직히 말해서 쉬고 있을 때 로이조님이랑 그 다음에 철구 형님이랑 그거 방송하는 거 봤는데 저 형님 좀 약간 욕할 사람 나오면 18, 18이라 써버리더라고. 내가 그걸 유도한 거지. 지렸다 지렸다. 야 씨발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은 여러분들 지리면서 똥까지 지리면 내가 봤을 때는 바로 또 찰랄하게 싸주실 것 같은데 그런 유도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도까지는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와 여기 18, 18. 와 진짜 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물구나무 서다가 그때 한번 똥 한번 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약간 똥을 지리는 게 좀 약간 그렇거든요 형님. 예, 와 아까 전에 좀 지릴 뻔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와 그때가 진짜 레전드였지. 어 인정한 아 내 인정 안 했었어 그때? 내 그때 인정 안 했었어?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방송하면서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영악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영악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주작이냐 아니면 이거 진짜 실화냐 이런 것들 질문하는 거 다 말해주세요. 예. 네. 제가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 1%의 오차도 없이 내가 다 말해줄게요. 예. 바지 한번 똥 한번 찍으면 7.9욕이 얻을 수 있다고? 7.9욕? 실화냐 저거? 야 택시는 좀 그만 말해라. 아 진짜 뭐 맨날 말할 때마다 물어보라고 하면 택시 얘기밖에 안 하냐? 왜 이렇게 뉴비들이 많냐 진짜. 택시는 주작이 아니라고 몇 번 말하냐. 와 나 진짜 택시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죽겠어. 뭐라고? 봉순이 실존 인물 맞냐고? 봉순이 실존 인물 맞냐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방송에서 무조건 원료를 쉬기 위해서 봉순이가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다.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봉순이는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예, 실존 인물이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영악하게 진짜 월요일날 쉬려고 여자친구 있는 척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예?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계약 연애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계약 연애 아니고 또 중요한 거는 방송에 출연을 안 시킬 거예요. 예, 방송에 출연을 안 시킬 건데 여차하면은 모릅니다. 아, 여 정도까지만. 예, 여 정도까지만. 서울로 이사갈 계획 없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서울로 이사갈 계획이 없냐라고 물어보는데 전 가족이 여기 있잖아요. 예, 가족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예, 가족이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 아 형님 잠시만요. 18 어린이 아직 계시냐? 한번 지리면 한번 지리고 여기 나온다 길래 한번 좀 약간 이제 한번 지려봤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형님, 유도 아닙니다, 형님. 장난입니다, 형님.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 뭐라고? 아, 형님들, 근데. 오늘 드디어 엄마가 퇴원을 해가지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저는 이제 걱정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걱정할 거라고는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예 아 네, 진짜로 엄마가 이제 좀 약간 그게 있었거든. 이제 퇴원하시고 나서 이제 후유증이라 해가지고 입을 계속 이렇게 떠셨어. 이렇게 입을 계속 떠셨는데 그리고 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고 그러셨는데 오늘 퇴원하셨는데 그거 아예 없어지셨어. 진짜 아예 없어지셔가지고 이제 일상생활 이제 가능하세요.
일상생활 가능하시고. 근데 이게 좀 약간 무랄라한 게, 아, 좀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게 이게 같이 오는 게, 봉이가 우울증 걸렸어. 아, 봉이가 우울증이 걸렸어. 왜냐면 이제 엄마가 맨날 이제 봉이를 이제 돌보내고 했는데, 돌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거기 어디야,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봉이가, 아, 우울증 걸렸어. 아니, 봉순이가 우울증 걸린 게 아니라, 우리 집 강아지 봉이가 우울증 걸렸다고요. 아, 근데 그거는 뭐 그런 새 된 거고. 아, 근데, 여러분들, 내일, 저 잘하면은, 진짜 잘하면은, 조금, 그거, 밥 먹고 와야 될 수 있는 상황 만들 수, 나올 수도 있어. 어, 근데 내가 아빠한테 일단 말은 해놨거든? 나 72시간 방송 때문에 이거 다 하고 가야 된다고 말은 했는데, 그런 상황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내일 우리 동생 첫 휴가 나오거든? 내일 우리 동생 첫 휴가 나오는데, 이게 가족끼리 다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엄마 오늘 퇴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첫 휴가 나와서, 응? 아, 그래서 리센 얘기 나올까봐, 그냥, 아빠한테 말했어. 다 하고 먹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동생이 첫 휴가 나왔는데, 저랑 같이 밥 먹는다? 걔는 안 원해요. 예. 저의 용돈을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하고 난 뒤에 가도, 예, 안 늘릴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 왜냐면 또 중요한 게 여자친구가 있어요. 예.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저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만 이렇게 차랄라하게 이렇게 갖다 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예. 난 이제 걱정이 없다. 진짜. 난 진짜. 왜냐면, 와, 엄마가 솔직히 말해서 내색은 안 했는데, 좀 약간 무랄라 했었거든. 근데 오늘 이게 퇴원하시는 거 수속 바른데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걱정이 없다 이제. 아, 형님들 덕분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진짜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수술하실 때 진짜 큰 돈이 들어가더라고. 깜짝 놀랐는데 무슨 몇 천이 이렇게 그냥 깨지더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때 형님들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집 망했지 진짜. 우리 집 망했지. 그치, 보험인데 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천이었어. 보험했는데도 보험 안 해버렸지. 그럼 나 진짜 우리 집 그 짜증났을 걸 진짜로. 보험 되는데 뭘 몇 천이야라고 하시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진짜로. 이게, 내 수술이라가지고, 엄청 그 수술이라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간병비? 간병비? 우리 어머니가 한 세 달인가? 그 정도 계셨어. 그래서 간병비도 이제 세 달 동안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천 그냥 깨졌다니까? 내가 이걸 거짓말을 왜 하냐? 내가 이거 거짓말 해서 뭐해? 그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설날 껴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예 안 하려고 하시는 거야. 껴가지고 구하는데 엄청 시끄럽지. 아, 근데 진짜로. 아, 엄청 큰 수술 하셨지? 내 종양이 8cm가 자리 잡혀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진짜 수술 잘 돼서 지금은 괜찮지. 중환자실이 엄청 오래 계셨어. 8cm.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 이때까지 본 종양 중에서 제일 크다고. 그냥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셨어. 진짜 의사 선생님,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너무 잘 돼서 뭐 이제 걱정이 없지.
그래, 진짜 너무 다행이야. 그래, 그때 진짜 도와준 형님들이 범프 형님이랑 철구 형님인데, 그리고 무엔터 식구들이랑 너무 고맙지 진짜. 건강원지 진짜 1년마다 해드려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셔야 돼. 근데 그거 맨날 들여다 드려야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엄마가 퇴원하시고 나서 이제 집에 딱 돌아오셨을 때 수술하기 전까지부터 수술하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 있는 그 두 달을 아예 기억을 못하셔. 아예 기억을 못하셔. 아예. 오.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때 중간에 이제 수술하시기 전날에 엄마가 이제 목걸이를 가지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이제 서면 백화점 가가지고 바로 사와가지고 엄마한테 드렸거든. 근데 그걸 꿈으로 생각하고 계셔.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고 계셔. 그 태어나고 집에 왔을 때 꿈에서 봉준이가 목걸이 줬다고. 그걸 꿈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꿈 아니라고. 그러면 엄마가 목걸이 어딨냐고 이러면서 내 그거 솔직히 말해서 승무한테 욕 존나 처먹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모르잖아. 몰라가지고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뭐 스와촐루키? 어? 그만 얘기하자고? 아니 잘 됐는데 뭘 그만 얘기해. 스완로프스키? 그거 뭐지? 그 목걸이 그거 하는 거? 어? 스완로프스키 그거 거기 가가지고 그냥 목걸이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사왔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거 하겠냐 내가 진짜로. 뭐 엄마가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스완도프스키 가가지고 내가 그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빨리 내달라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 80만원인가 하더라고. 일단 80만원 딱 말하길래 더 싼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40만원대로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 일단 80만원짜리 주세요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숙모한테 뒤로 따라오라 해. 숙모한테 뒤로 따라오라. 이 새끼는 미친 새끼라고. 너 그거 함부로 그런 거 사면 안 된다. 거기가 뭐 메이크업빨인데 거기서 왜 사냐고. 저기 서변 가가면은 금은당빵 있는데 거기서 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빨리 환불하고 오라고. 그래서 환불하러 가가지고 환불했는데 엄마가 그러면은 이제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목걸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거 환불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거 내일 가지고 올게다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아빠한테 물어봤어. 아빠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일단 솔직하게 말하고 엄마랑 같이 거기 가래 금은당방에.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목걸이랑 그 다음에 반지까지 이제 다 이렇게 선물해드렸지. 다시 사드렸지. 내가 솔직히 말했어. 다시 가가지고 왜냐면 그게 80만원인데 80만원에 반지랑 목걸이랑 두 개 다 했어. 그러니까 환불한 게 맞지. 그러니까 난 이제 모르니까. 나 효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절대 나오면 안 되지만 부모님이 그런 상황 나오면은 여러분들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다 어떻게든 하게 될 거예요. 네, 진짜로. 아 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이런 얘기를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네, 정말 좋네요.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그렇지.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와중에도 형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는 건 맞잖아. 근데 그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잖아 집에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었을 엄마가 계신데도 난 그거 내색 안 하고 그때 방송 존나 열심히 했어 진짜로. 진짜
난 그거 내색 안 하고. 그때 방송 존나 열심히 했지. 그래서 그때 4천 찍었잖아. 그래서 바로 그거 다 병원비로 다 썼지. 나도 그거 해야지. 나도 몸 관리 해야지. 피파 연지? 그러니까 내가 개새끼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저는 피파 연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새끼라는 거야. 그 와중에서도 피파 연지 하고 있었어. 감성팔이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하는 거야.